아이고. 뭐 간소하니 신경 썼구만. 근데 이건 뭐지? 어머님, 접니다. 어머님 둘째 사이 부용진이요. 아이고, 번죽도 좋아요. 하여튼 태어나서 어머니 소리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. 누구보다 잘 살길 바랬던 누나가 무당되고 그 이후 참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. 어머님한테 넋두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, 이런 절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. 앞으로 어머님, 형님, 그리고 시몽 씨하고 정 좋게 살겠습니다. 내세울 거 없는 사람 사위로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제가 어머님 아들이 되겠습니다. 잔다. 웬만하면 결혼 전날 잠이 잘 안 올 텐데 설레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. 뭐냐 그래, 너랑은 그렇게 편하게 잘 살아.